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20년을 담임하던 교회에서 퇴직금도 받지 않고 퇴임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치유사역자로도 유명한 김한기 목사입니다. 김 목사는 교회의 방석 하나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캄캄한 예배당. 상처받은 영혼들의 치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국내외에서 여러 교회를 개척해 성장시키고 30여 년 동안 선교 현장 곳곳에서 치유사역을 이어온 김한기 목사의 기도 소리입니다. 김 목사는 지난 목회 기간 동안 은혜성산교회와 춘천새생명교회, 엘림소양관 등 여러 교회와 선교기관을 개척해 부흥시켰습니다. 지난달 20년을 목회에 성장시킨 은혜성산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은 김한기 목사. 담임 목사직을 이임하는 과정 속 교회가 준비한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한기 목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교회의 방석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그저 영광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김 목사는 이어 남은 목회 기간 동안 그동안 이어온 치유사역과 함께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목회 노하우를 전하는 사역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국내 치유사역은 물론이고 해외 선교사역을 조금 더 활발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목회 사역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체험한 것을 토대로 어렵게 개척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회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싶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 춘천새생명교회 또한 시간이 되면 후임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겠다는 김한기 목사. 내려놓으니 자유하다는 김한기 목사의 고백은 세속화라는 물결과 마주한 교계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뭐 주님이 다 주신 것인데 오히려 내려놓고 보니까 더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네, 그냥 주님께 영광이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